육식맨입니다. 오늘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간편한 수비드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비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수비드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한돈 돼지 안심 덩어리입니다. 중량은 338g이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재료는 올리브유, 소금, 후추,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산 건 로즈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도구로 사용하게 될 이 지퍼락. 이 지퍼락만 있으면 수비드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킨 고기지만 이렇게 싱싱하고 빛깔 좋게 도착을 했습니다. 안심이란 부위에 대해서 낯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튜브처럼 생긴 고기입니다. 세로로 결이 나 있어서 구이용으로는 거의 먹지 않고요. 사실 그대로 먹으면 식감이 그렇게 좋진 않은 고기입니다. 오늘 레시피의 최대 장점은 설거지 거리가 적습니다. 준비한 지퍼락에 고기를 잘 넣어주고 제일 먼저 올리브오일을 약간 둘러주고요. 잘 섞이도록 비닐을 비벼줍니다. 그 뒤로는 순서에도 상관없고 공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로즈마리, 소금, 후추를 넣어준 뒤 역시 비닐을 비벼서 잘 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 손질할 필요도 없고 양념을 하던 부분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끝입니다. 보면 그럴듯하게 시즈닝이 되어 있죠. 수비드 기계를 켜서 60도 온도에 2시간으로 타이머를 맞춥니다. 수비드 기계가 많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저렴한 가격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고기를 수비드 머신 안에 넣어줍니다. 물의 압력이 비닐을 눌러서 이렇게 마치 진공을 한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즉 수비드를 하기 위해서 진공 포장기를 살 필요도 없고 진공 팩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퍼락 같이 조금 두터운 비닐만 있으면 바로 수비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 상태로 그저 2시간 동안 놔두면 모든 요리는 완성이 됩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조리가 다 된 고기를 꺼내봅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수분이 있는데 비닐이 터진 게 절대 아니고요. 안심 속에 있는 육즙들이 나와서 고기를 감싼 것입니다. 조리가 끝난 고기는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잘 닦아줍니다. 지금 상태로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후라이팬에서 겉부분만 태워주겠습니다. 겉부분만 태우면 되기 때문에 한 2분만 투자하시면 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육즙이 넘쳐 흐르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가진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혼밥으로 먹을 거긴 하지만 약간의 플레이팅을 해주겠습니다. 크림소스를 가운데 얹어주고 왠지 있어 보이는 파슬리도 위에 뿌려줍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손색없는 비주얼이 됩니다. 정말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보다도 수비드가 설거지가 적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음식 결과물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더 가치가 높은 조리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수비드 머신 집안에 한 대씩 들이시고 진정한 식감의 세계, 미식의 세계로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요리, 맛있는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식맨이었습니다.